해야 해. 분리실 찾았어? 아, 이게 지금 스물라스? 네. 어, 멋있다. 이렇게 해도 더 멋있다. 와, 끝까지 있지. 끝까지. 여기가 누구야, 훈장님이? 아, 그건 영훈이. 너 입장료 내가 왔어? 아, 교수님이 제 교수님이. 그 내가 내줬으니까. 아, 감사합니다. 지금 물리치료 받고 왔다던가. 아, 눈이 안 보여서. 근데 저 왜 좀 살짝. 19 종목 가운데 17 종목에 출전한 우리나라는 양궁 여자 개인전에서 여고 2년생 김진호 선수가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우리 선수가 동메달을 딴 북한결의 선수에게 악수를 청하자 외면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궁도에서 세계 정상을 차지한 우리나라 여자 선수단이 개선했습니다. 섭외를 낸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린 제30회 세계 궁도 선수권 대회에서 김진호 선수의 활약 등으로 우리 선수단은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금메달 5개를 획득함으로써 단체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오관왕 김진호 양의 고향인 경상북도 예천에서는 많은 지방민들이 나와서 여고 3년생의 금이 환향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또 미국 롱비치에서 개최된 제32회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은 단체와 개인 종합 우승을 차지해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세계 양궁의 신데렐라 김진호 선수는 개인 종합 70m, 60m, 50m 더블과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따내 79년도 베를린에서의 오관왕의 영광을 4년 만에 재현해서 또다시 세계의 정상을 탈환했습니다. 한꺼번에 두 개 태극기가 올라갔습니다. 처음으로 국제대회를 정말 정식 국제대회를 이렇게 열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죠. 시설도 완벽하고 제가 어제 여기 딱 도착하면서 와, 소름 끼칠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네. 우리 임시영 같은 경우는 멘탈이 아주 강해요. 오, 너는 다르다 할 정도로. 그래서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얘기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지금 MZ세대에 딱 맞는 선수. 애가 참 똑똑하구나. 대처를 잘하구나. 멘탈도 강하구나. 모든 걸 다 칭찬해주고 싶어요. 김진호 교수님 양궁장에서 이제 시합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저도 나중에는 임시현 양궁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김진호 선배님,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뭐 장용호 코치님, 윤호키 선수 그 선배님까지 이어서 제가 이제 그림이 그려졌는데 사실상 좀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뜻깊기도 하고 영광인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제가 들어갈 수 있다는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선수 생활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잘하잖아요. 내가 지금 양궁을 했다는 그 자체만 해도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양궁은 시합 가기 전에 준비를 잘한다는 거. 협회나 선수들이나 지도자들 모두가 협업해서 그 준비를 잘하는 데서 결과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멘탈이나 뭐 연습량이나 모든 면에서 준비를 잘 해놓은 사람이 결국은 잘 될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준비 잘해서 최선을 다하는 후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군 화이팅!